세움경제TV의 홍의진 대표 그리고 선 파트너스입니다. 조선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홍의진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그 종목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굉장히 좀 많은 하락이 있었고 오늘 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는 상황에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한 2천 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이죠. 그러니까 90% 이상의 종목들이 이제 다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건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캠트로닉스는 전장 사업, 전자 부품 사업 부분, 그 다음에 화학 부품, 그러니까 화학 재료죠. 화학 재료 사업 부분. 요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발표가 좀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을 보니까 90억 수준, 그 다음에 순이익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한 60억 정도로 일단은 굉장히 조금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율주행, 특히나 이제 CITS, 그러니까 지금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올해 초에 지금 중단이 좀 됐었는데 다시 이 지금 사업을 좀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 발표가 이달 말, 그러니까 8월 말이죠. 그러니까 8월 말에 발표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V2X 분야에서 지금 캠트로닉스가 상당히 좀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V2X라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뭐 자동차와 신호와 무선 통신 기기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연결해 주는 통신 시스템인데 요거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자율주행의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좀 자동차가 좀 알아서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V2X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되기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ITS에 대한 어떤 입찰 기대감 이게 지금 이번 달 말에 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3%의 주가가 조금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금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에 3만 4천 원에 대한 고점을 좀 찍고 나서 최근에는 주가가 좀 바닥을 좀 잡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가 된 다음에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는 오히려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 왜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격 조정을 조금 길게 진행이 좀 됐던 만큼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대감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캠트로닉스에 대한 설명해 주셨고요. 좀 조선일 대표께서는 오늘장 간판주로 아기상어 수혜제를 보고 계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장이 좀 안 좋아서 노래를 조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네. 잘 아시는 아기상어 뚜루뚜루 아시죠? 그렇죠. 네. 네. 장이 좋으면 끝까지 불러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이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진용 삼성출판사의 대표의 아들이죠. 김미석 씨가 2010년 6월 달에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마트 스터디가 여러분 잘 제가 이제 놀아 불러드렸던 아기상어를 만든 회사죠. 작년 매출액이 677억, 영업이익도 184억으로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 탄탄합니다. 국내 이제 6월 달까지 금년 상반기에 유니콘 기업, 상장되지 않은 기업 중에 1조 원 가치가 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13번째로 네. 등극을 했고요. 특히 IP, 콘텐츠 제작을 하는 회사로는 최초입니다. 핑크퐁은 IP라고 그러죠. 재산, 지적재산권 가치로만 따져보니까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네. 향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 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인기입니다.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 연극 등에서도 500개의 회사가 넘는 회사들이 한 1000여 개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앞으로도 네. 라이선스 계약을 청해서 굉장히 네.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출판사를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죠. 아까 이제 베이비샥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스마트 스터디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베이비샥이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게 루비 버튼이라고 그러죠. 유튜브에서는 3천만 명의 회원이 있으면 루비 버튼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3개의 두 개 그룹과 베이비샥이 갖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블랙핑크 가 네. 최초로 얻었고요. 그다음에 BTS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기 상어가 루이버튼을 얻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 회사의 매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회사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동요 작가,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화이트, 예명으로는 뭐 조니 온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자기가 북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동요를 민요를 가지고 자기가 약간 이제 변형해서 만들었는데 따라했다, 뭐.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베꼈다라고 해가지고 네네. 저작권법 손해보상 청구를 했는데 7월 23일 날 무혐의 처벌을 받으면서 그렇죠. 악재가 해소됐습니다. 네.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다가 지금 국내에 코스피에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3일 날 발표가 있었죠. IB 업계에서 이제 미래에셋 증권을 주관사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4조 원 가치의 이제 기업 평가를 원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1조 정도는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진행할지 좀 지켜 보시고요. 보통 이 IPO를 하기 위해서 코스피 IPO를 할 것 같은데 보통 이러면은 한 6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보면 정권 말기에 플럭추에이션 종목들이 막 지금처럼 오늘처럼 빠지거나 폭락하거나 또는 반등 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그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16.9%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내년 한 3월, 4월까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